1세트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앞돌리기 공격입니다. 역시 두 번 실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의 팀 리그 성적 대단하죠. 현재 7연승을 단식에서 기록하면서 7승 무패. 원래 사파타 선수가 첫 시즌에, 맨 첫 시즌에는 개인전만 잘한다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개인전은 잘하네요. 아니요, 예. 그거 말고 개인 투어만 잘하고 팀 리그를 잘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팀 리그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팀 리그에 적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들어온 뭐 찬차파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민영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팀 리그에 1년 동안을 해본 선수들과 또 2년 동안 해본 선수들과 또 처음 들어온 선수들은 다릅니다. 경력직이죠. 경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엎드리기 합니다. 오, 깨끗해요. 네, 그러면서 이목적 포지션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저거를 진짜 이목적구를 저렇게 맞을 거를 생각하고 칠 수는 없을 건데, 그걸 생각하고 친다는 건 정말 당구의 신일 건데. 네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이목적구 맞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신에 근접해 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자, 옆돌리기. 사파타 옆돌리기 성공. 사파타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블루렌즈스는 안심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승률이 무척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사파타 선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위험했어요. 자, 원뱅크 시원하게 성공. 네, 좋습니다. 뱅크샷 정면에는 신재근 선수입니다. 자, 원뱅크를 아주 그냥 착 차고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네.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합니다. 자, 옆돌리기 길게 보낼 것 같아요. 옆돌리기 득점. 막 따라갑니다. 4대 3. 3세트 PBA 지정 매치는 15점 경기로 펼쳐지겠습니다. 유일하게 15점 경기죠? 그렇죠. 자, 옆돌리기가 키스를 내리지 않는 선상에서 가기도 조금 타이밍이 좀 있어요. 내려놓고 갈 타이밍인가요, 지금? 내려놓고 가는 타이밍으로 각도 만들어냅니다. 들어갔습니다. 4대4 동점. 자, 일목적구를 조금의 두께를 더 써서 일목적구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내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각도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길어지지 않는 스트로크와 당점을 잘 조합시켰죠. 자, 일목적구 컨트롤 필요합니다. 뒤돌리기 역전. 확실히 김재근 선수가 개인 투어에서 준우승을 한 이후에 자신감이나 뭐 모든 것들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워낙 또 화려한 공을 보여주는 김재근 선수인데, 자, 점점 성적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일목적구 볼 컨트롤 너무 잘해줬죠. 일목적구를 절로 보내면서 내공이 짧아지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인데 잘해줍니다.
돌리기 짧게 좋습니다. 아, 이걸 잘 칩니다. 물론 사파타 선수가 팀리그에서 단식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김재근 선수도 단식에서 4승 2패 1.775 하이런 6점을 기록했는데 오늘 하이런 6점 백샷 척축 놓치지 않는 다비드 사파타. 이번 3세트가 이번 경기에 정말 분수령이 될 것 같군요. 네. 자, 키스는 잘 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키스 일단 빠졌고요. 네. 코너 쪽 잘 갑니다. 코너를 찍지 않고 득점 잘합니다. 잘 벗어났어요. 네. 멋지게 성공하는 김재근 선수의 득점. 항상 이런 앞돌리기 대회전 같은 경우는 일단 1목 쳤고 2목 쳤고 키스 위에 여기서 또 키스가 한 번 있거든요. 잘 빼고 또 코너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득점됩니다. 이거 3회전 가나요? 네, 3회전 보냈는데 여기서 키스가 한번 위험하죠? 오, 키스 잘 빠졌고요. 일단은 빠졌고 코너 쪽으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자,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 확률이 더 있거든요.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붙었어요. 프로즌 됐죠. 프로즌 상황으로 공세 배치하고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 키스 이거는 정말 위험했는데 이렇게 빠지면서 코너 쪽. 보통 이 3회전 같은 경우는 얇게 치는 상황 빼놓고는 키스의 상황이 참 힘들어요. 네. 네. 프로즌 되면서 자, 내 공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뭐. 뭔가 주도권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치가 득점되면서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물론 뭐 회전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투뱅크가 너무 완벽하게 섰어요. 실수가 나옵니다. 회전이 조금 많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뱅크가 너무 좋긴 하지만 회전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이었거든요. 네. 네. 원쿠션에서 회전량이 너무 많이 작용되면서 일목 초코가 너무 두껍게 맞아버렸어요. 자, 사파타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뒤돌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득점 사파타. 4이닝 무득점이었었는데요. 5이닝 만에 득점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키스 빼놓고 내공 진행하는 공 아주 좋았고요. 자, 근데 지금 득점된 이후에 다음 패스가 썩 좋진 않아요. 앞돌리기를 오히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왼쪽으로 가죠. 짧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짧게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사파타 8점. 선수 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선수 선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네. 아, 사파타가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쿠시한 목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집니다. 멋진 공 한번 나왔어요. 네, 주인공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 네. 서한서 선수입니다. 자, 3백인가요?
드리면 그 뒤에 공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파타의 뱅크샷. 자, 여기서 성공이에요. 시작까지 사비하면서 10대1로 앞서갑니다. 자, 역전을 만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재근 선수 입장에서는 그 투뱅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서서히 믿고 보는 사파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근 선수가 아주 초조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실수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타임아웃 사파타. 그리고 지금 이 배치는 세워치기를 쳤을 때도 상대방을 또 괴롭힐 수 있는 배치예요. 뒤돌려치기를 끌어서 갈지 원뱅크로 걸어서 뒤돌려치기 형태로 보낼지 내지는 세워서 갈지. 자, 어떤 배치를 노려볼지. 걸어서 혹시 뒤로 끄나요? 지금 당점이 잘 안 보이는데 상단이어서. 아, 걸어서 뒤로 끄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로 끌죠. 가져오네요. 네, 좋습니다. 바로 사파타군요. 네,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이걸 끌어가는 상황이 잘 안 보였어요. 뒷공간이어서. 근데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원백 걸어서 뒤쪽으로 끌어가죠. 아, 이건 무게감이 좀 네 휘어지면서 역시 사파타 이득점. 역시 사파타란 소리가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파타 타임인가요? 맞습니다. 17점째 13점을 기록하고 있는 사파타입니다. 아, 그 김재근 선수의 투뱅크 이후에 진짜 한순간이네요. 한순간에 2점 남았어요. 네. 이전까지 4이닝 무득점으로 약간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한번 치고 나갈 때 무섭군요. 뒤돌리기 센터. 과연 1득점이 이제 추가로 나오면서 팀리그 8승 무패의 기록을 달성할 것이냐. 1점 남아 있습니다. 둘이 동작이 똑같아요. 자, 옆돌리기를 쳤을 때 키스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저 안쪽 공간 되돌아오기를 또 선택을 해볼 만한데 되돌아오기 선택이죠. 대략 코너에서 원포인트 사이 언저리를 보낼 것 같은데요. 갑니다. 자, 득점! 하이는 구죠. 3세트 마무리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다비드 사파타는 단식에서 8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8승 무패. 아, 정말 사파타 선수는 잘합니다. 놀랍습니다. 네. 아. 좋아 보이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한번 뚫리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